고집이 세다. 네. 어. 집착한다. 어. 솔직하다. 그래서 어. 약간 오늘 손문선의 자기 반성이에요? 네, 오늘의 주제는 숨막히는 스타일. 자, 숨막힌 스타일 첫 번째는 뭐 너무 자명하죠.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입니다. 아. 근데 자기 고집 센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논리가 있는 사람은 조금 나아요. 그치. 근데 논리가 없이 그냥 그냥 똥꼬집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싸울 때 상대방 얘기를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조금 전에 한 말을 기억을 못 합니다. 아, 그래.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할 때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뭐, 아, 네가 지금 방금 한 1분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러면은,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왜 없는 얘기 지어내? 이제 이러면서 헷갈리는구나. 미쳐 봉창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너무 힘들고. 고집센 사람. 네. 네. 그리고 사소하지만 숨막히는 고집으로는 이거는 뭐 고집센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애들 내비게이션 안 보는 고집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남자들 왜? 몰라. 나는 주된 되게 특징이야. 열심히 보는데 무조건. 진짜? 이게 진짜 한 열에 여덟은 그렇죠. 열에 여덟. 그리고 60, 70 된 부부들도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 길 가지고. 내가 저쪽 길로 저쪽이 빠르다. 이쪽 길이 빠르다. 이거 가지고서도 엄청 싸우세요. 남자들은 길부심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이 길은 잘한다. 내비 고집이 있고. 아, 그리고 요거는 저는 좀 많이 하는 건데 제가 맛고집. 이거는 이제 20대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하고 먹었는데. 맛은 개인 취향이니까. 약간의 먹고심과 함께. 근데 이제 먹어봤는데 그 사람은 좀 별로 수 있잖아요. 수 그래서 있죠. 난 그냥 그런데? 아, 먹을 줄 모르네, 이거. 그래. 막 이런 이러면서. 이제 그 평양의 면이 심했죠, 그게. 먹고심의 극이었죠. 네. 고깃집이나 몇몇 그 곱창. 이렇게 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집들의 사장님들 중에 본인 고기 부심이 센 분들이 꽤 많이 있어. 그러면 있어. 그 어지간한 그 맛부심 있는 분들도 거기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저긴 저도 자주 가는 데인데 곱창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침이 꿀던 것만 해. 뭐를 굽다가 위치를 좀 옮겼어요. 한쪽이 좀 너무 타는 것 같길래. 난리 나지. 옮기는 거를 이게 마치 그 말벌 아저씨처럼 볼 수가 없는 각도였는데 이러면서 여기 아니야! 이러면서 옮기는 거에서 그리고 그 아저씨들은 다 구워지면 첫 삶은 꼭 본인들이 싸죠. 그래서 이게 집 입에 든 다음에 소스 푹푹푹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얹어놔. 이거 이대로 먹으라고. 아, 싫어. 그런 거. 나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 고깃집 할 때는 아예 구워주지도 않았잖아. 니들이 알아서 구워먹어. 굽는 것도 난 타치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도 그런다. 내가 이제 장사한 지 얼마 안 되고 젊어 보이니까 이렇게 굽는 좋은 마음이지. 소스를 이걸 해봐라. 그런 거 있지. 반찬을 이걸 빼고 이걸 넣어라. 요즘에 뭐가 핫하다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해주. 그분들은 걱정인 거야. 우리가 또 처음엔 예쁘게 하겠다고 사기 글을 썼더니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하냐. 손 다 나간다. 이 다 나간다. 이 다 나가고 돈 많이 든다. 나간다. 야, 별 걱정 다 해주시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생각보다. 플라스틱 그릇으로 바꿔라. 시작해서. 근데 그런 거는 또 일리는 말이니까 들 어떻게 생각하면 잘 들어주잖아. 신나서 더 하죠. 그렇지. 그게 노동이야. 그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모른다 그랬어요. 차돌박이가 이거 어느 부위예요? 몰라요. 몰라요. 삼겹살이 어디예요? 배 어디일 텐데요? 그죠, 웬만해지. 그러면 아예 말을 안 되더라고. 입을 안 돼. 그러면 병신이거든. 그러니까 목살은 어디요? 목이겠죠. 목이, 목살은 목이지. 목이겠죠. 막 바보 코스프레를 했더니 입 안 되시더라고. 괜찮아요. 그냥 먹고 가. 맛은 있거든. 아, 이 고집 센 사람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나 너무 많이 해당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이 뭔가를 틀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한다. 괄호치고 잘 비웃는다. 다음. 잘 비웃음 당하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없는 사람. 생활 환경이 매일 비슷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좁다. 저도 이건 그래요. 늘 갔던 데만 항상 비슷해. 네. 그다음 전문가를 과도하게 신뢰한다. 지인이 말한 지식은 일단 믿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에 부정을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 아, 나 좀 그런 거. 저 좀 그래요. 네, 저도. 나한테 그래도 돼. 아, 그래도. 아니 그게 이건 확실하네요. 아니 그게 금호자가 아니라부터 시작했죠 오늘. 남자다운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아, 그거 아니. 잘생긴 거 아니야. 다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자신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다음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전가한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어쨌든 타인의 잘못도 하나 발견해서 사과를 받아낸다. 그래, 근데 그건 맞는데 너도 하나 그건 잘못했어. 이렇게. 자, 그다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았었는데. 그럼 그럴 수 있지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가? 그게 이런 심리에서 많이 나온대요. 타인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의미. 그러니까 너, 그래서 그럴 때부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요. 나 이거 하나 걸린다. 그럴 수 있지. 다 마지막 스스로에게 종종 많이 울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서. 아 자기 혼자. 네. 고집이 세다 보니까.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겨서. 이제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니까 사실 힘든 거야 계속. 그래서 스스로 많이 울 일이 생긴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데 자기 혼자 또 외로워한다. 자기가 사람들 다 밀어내놓고선 자기가 또 외로워해. 저도 막 급격하게 손절 많이 치다가 너무 많이 쳤나? 남은 게 없어. 이쯤에서 그만 쳐야 된다는 생각. 보통 이제 나무 가지치기 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지치다 보니까 나무 이렇게 일만 남았어. 일자로 이렇게 남아있어. 거의 그거는 나무치기거든요. 가지치기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손문선 주변 사람들이 가끔 가지고 있는 불만은 다 자기가 먼저 치려고 했는데 치면 다 먼저 당하니까. 아, 내가 먼저 치려고 했는데 네. 선순절.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반박차 빠르게 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제가 약간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준비해봤고요. 아, 손문선 고집 세지. 저요? 아, 저 고집 세요? 딱 고집 부리는 분야들이 있어. 몇몇 개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봐 질문도 고집스럽잖아. 예를 들면 파고 들어오잖아. 파고 들어오잖아. 당황하게 만들잖아. 아니 그런 그러니까 유사과학 같은 거 언니가 고집 부리는 분야 아니에요? 장내 미생물 이런 거 많이 고집 부리지. 그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남들의 얘기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인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아. 자 그리고 숨막히는 스타일 두 번째는 질투나 집착이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민현 남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했죠? 한 시간마다 전화했죠. 정민현 남편 처음에 제가 전화 딱 올 때 너무 의외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난 지 몇 시간이 안 됐는데 낮인데 전화가 왔어. 이미 가기 전부터 계속 불안해. 손문선이랑 만난다. 손문선이랑 왜? 그래서 개술 많이 먹던데. 처음 전화 딱 왔을 때 제가 전화 끊자마자 기억나죠. 되게 스윗하다 의외로. 관리한다 이랬더니 스윗해 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어. 2차로 옮겼어요. 얼마 안 지났죠? 한두 시간 지났나? 또 전화가 왔어. 그리고 2차에서 그렇게 전화 받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영상통화 왔어요. 와 영통? 네. 영통은 확실하다. 이거는 와. 이거는 걱정하고 있다는 확실한 영통. 빼박이지. 평소에 자주 걸어 영통? 안 걸어요 영통. 네, 영통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통 끊고 나서 다시 전화해서 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민기가 야. 그리고 되게... 아들을 꼭 앞잡이로 세워. 영통을 또 중간에 바꿔 막. 엄마 어디야 이거 시키는 거. 자기도 이렇게 전화 거는 게 되게 옹졸해 보인다는 걸 알아. 아니까 아들을 방편하기를 일단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사실 이제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웃기려고 저러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받았더니 정말 걱정하는 목소리로 누나 늦게까지 드실 거면 그냥 집으로 오세요. 자꾸 저보고 집에 가서 집으로 오라고 계속. 되게 걱정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 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얘의 이 그런 거를 빵 터뜨릴까 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연성 물질 같은 게 있는 거야. 여기에 촉매제와 함께 가연성 물질이 옆에 있으니까. 심지어 그 다음 멘트가 정말 걱정하는 목소리로 지금 정민이 형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지금 시작했고 조심해야 될 때라고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나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누나. 진짜 걱정이야. 진짜 걱정. 진짜 걱정.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되게 의외의 모습이어서 또 약간 의외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되게 쏘쿨할 줄 알았어. 아 전혀 쿨한 네. 스타일 아니에요. 신경 아예 안 쓰잖아요. 그 저의 옷차림도 엄청 체크하고 제가 이렇게 좀만 어디 간다고 해도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보고 우리 남편이 제일 불안해할 때가 나 백화점 갈 때 소문선 만날 때 그거 딱 두 가지거든요. 그래? 옷 청소 죽인다고 안 그래? 지난주에 술 한잔 했습니다. 아, 그래도
저한테 네. 그날 갑자기 이제 오창석 씨랑 정민기 씨가 만나기로 했다면서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창석이를 데리고 집에 와도 되네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아, 그 불편한 우리, 상황을 왜? 우리 집에 창석 씨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씀 하진 않으셨어요. 민기는 큰 그림이었네. 뭐지? 집에 데려가는 순간 이제 불편한 약간. 아, 일단 그림이 재밌는데. 스릴, 뭐 두 사람이 스릴 즐기려고 하는 거가 나를 앞두고? 아니, 이제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지. 내 집이고 내 여자야. 나는 그런데 더 스릴 내. 그래서 내가 보도게 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날 모르는 겁니다, 형이. 나는 그런 걸 더 스릴을 써합니다. 부부의 결혼식 사진이 있는 곳에서. 흥미진진하게. 흥미진진하죠. 그럴 때 남편들은 꼭 안 깬다? 잠이 들고 안 깨. 옆에서 뭔 짓을 해도 안 깨. 영상으로서는. 안 깨지. 절대 안 깨. 아, 그리고 숨 막히는 스타일. 세 번째는. 너무 솔직하거나 너무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아, 이런 경우도 불편해. 숨막힐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한 건 좋은데 이제 과하면 숨막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손문선의 자기 반성이에요? 네 얘기 다 네 거의 다 네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제 얘기예요? 고집이 세다. 네. 집착한다. 솔직하다. 그래서 약간 말을 돌려야 해야 되는데 돌려하지 않는 스타일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네. 뭐 예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좀 돌려 말할 수 있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너는 좀 못생긴 편에 속하잖아. 못생긴 편. 야, 그거 이렇게 막 근데 매력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한다든지. 네가 생기진 않아. 네가 나한테 하는 짓거리 아니야. 개성이 있다. 개성이 있다. 개성이 호불호가 강하다. 평범하다. 정우성과는 아니잖아. 뭐 이런 거. 평범하진 않다니까. 누군가 평범하다 그랬어. 피움 나. 그래. 피움신이 하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거는 있어. 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어.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랑 약속 마치고 다음 약속 가는 애인 괜찮은가요? 언니네 이것도 왜 나야? 야, 왜 나야? 내 약속을 마치고 다음 약속을 가는 애인? 그러니까 나랑 데이트를 하고 한 9시쯤 이제 끝나. 저녁 9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해. 그랬더니 나 친구랑 약속 있어. 다음 약속 가는 거. 아, 애매한데? 이거를 막을 명분은 없는데 썩 유쾌할 것 같진 않은데? 묘하게 기분 상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유로워도 약간 상대방은 숨막힌다는 거죠. 꼭 이 사람과의 약속이 내가 마무리일 것까지는 없다만 뭔가 그리고 그러면 약간 느낌이 뭐가 모자란가?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고 계속 아, 얘 그냥 빨리 나랑 헤어지고 다음 약속 가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대가 점심 데이트를 하고 뭐 6시에 각자 약속을 가면은 상관없는데 그래. 9시 10시는 그렇죠. 노는 건 다른 사람과 더 재밌게 놀겠다는 느낌이잖아. 뭐 점심 약속 한 다음에 저녁은 친구를 만난다 그런 거 정도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숨막히는 스타일이랑 다른 거. 연인과 베프여야 한다. 아, 이거 숨 막힌다. 베프일 필요는 없다. 그치? 베프. 베스트 프렌드. 이거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모든 시간을 다 같이 지내는 거지. 모든 걸 함께 하는 사이.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모든 나의 비밀을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연인이라 얘기 못 하고 안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진짜? 저는 비밀은 공유하자 쪽이에요. 그래요? 비밀. 네. 그러니까 속 깊은 얘기까지 다 하자. 그쵸. 그 공유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게 되게 의아했어. 아니 내가 제 이혼 사유를 내가 다 아는데 네. 누구보다 소통 안 했던 사이 같은데. 난 공유했다고 생각해. 걔가 공유 안 한 거야. 아, 그렇지. 상대의 문제네 그거는. 그쪽은 빌공짜에서 빌공짜.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을 줬는데 숨긴 폴더가 어디 하나 그래, 있었던 거예요. 크게. 나는 다 오픈했어. 숨긴 폴더가 이 컴퓨터에 있었는데 내가 숨긴 폴더 못 찾은 것뿐이죠. 어쨌든 이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오늘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네. 모든 걸 공유할 필요 없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걸 공유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소중함과 비밀의 공유 정도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그 약간 어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이야. 맞아요. 가족이야. 맞아. 그래, 맞아. 부모님이 오히려 제일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가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맞아, 맞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 나 갑자기 근데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떠오른 생각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진짜 제가 우리 부모님이 했던 얘기 중에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던 얘기인데 제가 강아지들을 우리 문선이가 인성은 좋지 그랬어?
우리 딸 마음 빼면 시체라고. 성격은 좋다고 제가. 우리 문서진, 아니 우리 문서진 결혼은 잘했지 이랬나?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한강을 갔다가 모르고 차를 가지고 한강에 모래사장 있는 그 구역이 있어요. 거기를 차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차가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부모님이랑 다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차를 빼고 이러느라 되게 늦게 간 거야. 한 몇 시간을.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강에 지금 모래사장에 차가 빠졌다. 그래서 차 좀 빼고 가겠다 해서 막 정리를 하고 갔는데 왜 늦게 왔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차가 빠졌다니까 사진도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너 누구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갑자기 느닷없이? 아이고 그 너무 네가 숨길 이유도 없잖아. 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몰래 남자를 만나고 어디서 오느라고 늦었는데 저렇게 핑계를 댄다고. 그래서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거로 귀심하나 이렇게. 섭섭했겠다. 이전에 혹시 그런 섭섭보단 충격. 그런 충격.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없죠. 부모님이랑 약속을 남자친구 만난다라 좀 딜레이를 한 적이 있다거나 있었나 봐.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바램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좀 남자를 만나서. 좀 만나라. 그걸 애둘러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아니 그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의심이었어? 그냥 몰래 남자를 만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모래사장에서. 너 등에 모래가 존나 묻어있을 거 아니야? 언니가 등에 안 묻지. 등에 묻으면 조금. 차펠 때 모래가 튀었나? 머리카락이라 이러는데 모래가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와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모르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있어 그럴 때 있어. 맞아. 근데 그런 굳이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지 않거든. 잘 알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네 코너잖아요. 아니 네가 하던 얘기 중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맞아 하라고 쳐다보고 있었어. 끝났어. 네 코너잖아요. 네가 다 했어. 네네네. 끝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네.